동선 보니까 장난 아니더만. 김미아 씨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고 딸 현주 씨 역시 지금 옆에 있는 엄마를 생각합니다. 오케이. 사람 좋으려고. 얘는 고생 많은 우리 엄마. 뭐 고생이라는 게 뭐 자식 키우면서 하는 고생인데 누구나 다 하는 고생. 약간의 마음 고생이 좀 있었지만 오늘 여기 와서 이 바다에다 다 풀어놓고 가야지. 내 고민 다 가져가라. 왜 울어? 울지 마. 왜 울? 너 왜 울어? 너 우니까 엄마 눈물 나다. 왜 울어? 그냥 여기가 뭐라고? 그러게. 와보지도 못하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. 맞아,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. 그동안 엄마는 이곳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? 듣고 싶은 말 있으세요? 듣고 싶은 거? 엄마 고마워 한마디면 돼요. 엄마 고마워. 뭐 그 소리 꼭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면 그냥 엄마 고마워. 그거지 뭐. 엄마 고마워. 응? 우리 엄마랑 고마워. 엄마가 좀 소극적으로 엄마 인생에 대해서도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소위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행동 안 할 것들은 그냥 내가 한마디 더 하면 시끄러워질 테니까 참고 살아야지. 참고 살아야지. 근데 그게 엄마 인생을 너무 그러니까 불행하게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너무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자란 우리도 힘들어. 하나씩 하나씩 좀 엄마 위주의 삶을 또 살아봤으면 100세 시대니까 향후 40년간은 가능하지 않겠는가.